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B급 갬성의 영상을 제작하는 위튜브의 대표 고기환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만나서 헤어질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편집 툴 소개입니다. 편집 툴은 흔히 얘기해서 편집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튜버가 가장 되기 힘든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편집 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요즘에는 다 직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도브사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 매뉴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도 정말 유튜브에서 무료로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도 편집은 사실은 뭐 그렇게 걱정이 안 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윗줄에서 가운데줄에 있는 게 바로 파이널컷 프로.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밴믹스 빼곤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밴믹스를 제가 사용 안 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맥북 계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밴믹스는 맥북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해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용해 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윈도우 계열에는 이게 다 지원이 되느냐? 파이널컷 프로하고 아이무비 윗줄에 있는 두 개 정도는 맥북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추천을 드리느냐? 사실 아도비사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아니면 파이널컷 프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제일 먼저 편집을 시작한 프로그램은 옆에 이제 iMovie입니다. iMovie는 비교적 굉장히 쉽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밴믹스하고 이제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모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이 모밥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위에 이제 iMovie도 무료처럼 보이는데 맥북을 사야지 사용할 수 있고 맥북을 사야 무료로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무료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밴믹스는 무료긴 해요. 근데 밴믹스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조금만 더 필요한데 이것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은 무료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가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이 모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벨로라든지 아니면 멸치라든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미 이 영상 편집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오늘 제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직관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 모밥이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밥이가 단점이 있는데 그건 지금 이제 아실 필요가 없으신데 이게 더 이상 이걸로는 나의 어떤 편집 실력을 못 따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때 최상위 트림인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파이널컷 프로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일단 모바비를 알려드리기 전에 파이널컷 프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파이널컷 프로를 처음 사용을 하실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시면 다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파일을 클릭을 하고 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여는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열어야지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import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상을 찍은 그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오는 것을 import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import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열고 그 밑에 프로젝트를 열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먼저 열어야지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를 폴더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더부터 먼저 영상편집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비슷한데요. 폴더를 그러니까 영상편집을 편집할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폴더 안에 파일을 불러들여서 편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왜 그 폴더를 열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이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한글 파일을 열 때는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한글 파일이 뜨지만 요거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열면서 폴더를 이거는 이제 아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시면 점점 알게 되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파인업 이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바로 밑에 단계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영상 편집을 하는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용어 다 똑같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형태 다 똑같고요. 그리고 순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25kg 짜리를 들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70kg, 80kg 짜리를 먼저 못 들더라도 억지로 드는 척이라도 하고 뭐 버텨내면 똑같은 25kg 짜리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먼저 이 프로그램들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어렵게 느끼는 거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고 그걸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보시면 이게 이형이형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 폴더 안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또 프로젝트 폴더 이름을 또 이형이형이라고 한 겁니다. 폴더 두 개가 겹쳐더라도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형이형 폴더를 안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이형이형 폴더 안에는 밑에 이 파일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파일이에요. img16632 영상 파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이게 파일명을 만들어 버리죠. 사진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상명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부여한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그래서 그거를 요 칸으로 드래그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임포트는요. 지금 임포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통 바탕 화면에 영상을 두면 그거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임포트가 들어옵니다. 다만 이 이형이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 안에 이 영상이 임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흰색 선 안에 아닙니다. 여긴 죄송합니다. 이 빨간 선 안에 그러니까 빨간 선이 되어 있죠. 이 빨간 선이 되어 있는 이 선이 이 여기 보이는 상태 창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내가 시키면 이 빨간 선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지금 보이는 상태 창에서 그러니까 동영상이 구동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편집하는 어떤 효과를 주는 것과 얼마만큼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보시면 자 빨간색 선이 생겼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음악을 넣는 겁니다. BGM이나 특수 효과를 넣을 때 여기를 클릭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다른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폴더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인을 하면
또 이제 음악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음악은 원래 지금 이 화면 영상 파일 밑에 쪽으로 음원이 들어가고요. 이 위에 쪽에는 음원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이 들어갑니다. 이건 모든 편집들이 똑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래쪽으로는 음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T라고 되어 있죠. 그 텍스트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 화면 어딘가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편집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은 자막을 프리미어 프로도 마찬가지고 T라는 이모티콘을 누르시면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업창이에요.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면 그 결과치가 요 상태창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효과를 얼만큼 주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랜스폼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영상을 그러니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글자를 넣었을 때 자막을 넣었을 때 X축, Y축으로 위치를 조절하는 게 여기 이 트랜스폼에서 조절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고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하는 그런 창이에요. 만일 스케일 X를 크게 만들면 X축만 커져요. 옆으로만 퍼진다는 거죠. Y축을 크게 만들면 위아래만 커집니다. 그럼 이상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올 스케일을 크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X축, Y축이 동시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는 크게 보여지는 거. 그 크롭이 자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잘라가지고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크롭 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창도 효과를 주는 창도 지금 제일 왼쪽에 필름 모양으로 클릭이 되어 있는 파란색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클릭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인데요. 지금 파란색 창을 클릭을 했을 때 뭐 트랜스폼이라든지 크롭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태 창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제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색감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색감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색감을 조절을 하시면 뭐 초록색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색감을 다 지우면 흑백 화면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두웠을 때 조명이 없을 때 일정 부분은 좀 밝아지는 효과를 보정을 후 작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역삼각형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소리에 관련된 것들을 편집을 한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소리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목소리가 나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음성을 변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잡음 들어가 있는 거를 좀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되면 좀 크게 키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소리 창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효과를 주는 그런 창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비디오에서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아니면 소리로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넣으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지금 옆에 보이는 상태 창에 있는 이 영상에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효과를 주냐면 예를 들어서 70년대 효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성 영화 효과라든지 아니면 요게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요런 템플릿 뭐 특정 부위를 뭐 크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확대를 안 하더라도 특정 부위만 또 확대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센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키잉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크로마키 기능인데 크로마키 기능을 적용을 할 때도 모두 이 빨간색 창 안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리미어 프로는 파이널 컷 프로에 비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별로 중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학습에서 굳이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클릭해서 배우면 되는데, 다만 단점이 모든 매뉴얼이 영어로 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알려줄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편집입니다. 이 편집의 창이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이건 다 똑같아요. 편집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편집이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집 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소스 효과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세하게 위치 조정이라든지 색감 조정이라든지 크기 조정이라든지 뭐 불투명도 조절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클릭을 하면 제가 아까 역삼각형 파이널컷 프로에 있었던 역삼각형과 똑같은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이 효과도 뭐 이제 크기를 주고 줄이고 그리고 효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됩니다. 그 다음 오디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효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편집에서 효과 컨트롤을 보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 조정이라든지 비율 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회전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회전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브이로그나 아니면 초보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정면, 이게 이제 아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창이고 이 화면이 나오는 창입니다. 이 화면은 요 밑에 그 화면 바로 밑에 보면 이 부분이 상태창인데, 이 상태창에서 작업창인데, 작업창에서 어디 이 파란색 선이 있는 부분이 화면을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이건 어떤 편집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이 선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빨간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 중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그냥 보통은 지금 이제 마우스로 클릭이 되어 있는데, 이 마우스로 클릭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상태 효과 컨트롤 창에도 컨트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작업창에서도 클릭을 해서, 이건 특이하게 소리와 그리고 영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 파랗게 하늘색 빛 도는 게 영상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소리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클릭을 하기 위한 게 이렇게 마우스 클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보면 면도날 같이 생긴 게 이제 블레이드 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컷 편집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컷 편집을 할 때 이 블레이드 툴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창에 있는 영상에 클릭을 하면요, 자동으로 잘라집니다. 그 기능이 이제 블레이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럼 두 가지를 블레이드를 해서 잘라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피스가 따로 놀죠. 그럼 이거를 델렉트 키를 누르면 사라져요. 그러면 컷 편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컷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T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틀, 그러니까 워딩 장화막을 넣으실 때, 이 영상에 글자를 넣을 때 이 T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그 곳만 내가 이제 글자를 넣는 대로 그렇게 그 네 글자가, 내가 원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툴인 거죠. 그래서 그냥 클릭하는 거, 블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 세 가지만 보통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업창이고요. 자,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원본을 가지고 임포트를 해오시고 불러오기를 해오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컷 편집이에요. 이 컷 편집만 제대로 해도 영상이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컷 편집만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80만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 그런 신사임당이라는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분은 자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유튜버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이 자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 편집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컷 편집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영상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럴듯하고 그리고 뒤에 배경 촬영만 잘 되어 있으면 컷 편집만 하더라도 끝까지 보는데 충분히 요건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컷 편집만 제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컷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BGM을 얼마나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컷 편집을 하고 끝났는데 그 소리,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 밑에 이제 BGM이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서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음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버들이 자기 느낌대로 다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BGM을 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에만 깔고 끝에만 깔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그냥 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BGM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럼 이 BGM은 아무 BGM이나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뽕짝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트롯.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퇴근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시골 장터에 찾아가서 할머니들이 직접 파는 그런 상품들 직접 키워서 파는 그런 상품을 이 할머니 상품을 다 샀어요. 한 20만 원치를 다 사고 이 할머니를 일찍 집에 가서 할아버지랑 식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이제 실제로 채널에 올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시장에서 야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있는 그대로 집음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보면 그러니까 트로트 틀어놓으면서 트로트를 파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테이프 파시는 아직도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골 장터 가면 테이프를 여전히 그러니까 트로트 테이프를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옆에 있었던 분이야.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트로트 음악, 내가 원하지 않는 트로트 음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작권 위반 경고가 왔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음악이 그 정도로 일단 중요합니다. 잘 써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넘어왔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악, 그 음악이 깔리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볼레로 이런 거 깔면 좋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있는 유명한 여러 그리고 누구나 남진 나훈아 씨의 노래를 깔면 저 푸른 초원 신나겠죠. 그림 같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거 깔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초가 넘어가면 저작권 위반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5초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15초가 넘어갈 때 깔면 저작권 위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만든 영상의 모든 저작권은 그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BGM은 허가된 BGM만 까는 게 좋습니다. 그럼 BGM을 어디서 다운받느냐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들어보시고 BGM을 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 초보자들은 이 BGM을 까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음악에 따라서 굉장히 영상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 BGM만 깔리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자막은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아요. 많이 넣을수록 편집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의외로 자막을 읽다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자막을 쓰지 않는 게 영상 자체의 어떤 미로 승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다음 효과음은 가끔씩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 자막 들어갈 때 효과음이 넣으면 두 배의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썸네일이죠. 영상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목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책을 우리가 사서 보는데 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표지가 뭐 별 내용이 없으면 안 사게 되는 거죠. 그 표지와 관계된 게 이제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썸네일이 클릭을 유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썸네일이 이쁘면 사실은 클릭을 더 많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영상을 구동되진 않지만 이게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예요. 이분을 보시면 거의 컷 편집만으로 그냥 쭉 이게 20분 30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그 게스트가 이야기하는 거 위주로 영상 위주로 이게 구도도 그냥 말 그대로 CCTV처럼 카메라 한 대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데 뭐 자막이나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SSID는 자기 로고죠. 로고만 오른쪽에 꼽아놓고 그럼 이거는 편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컷 편집만 하면 20분짜리 기준으로 빠르게 하면 1시간 만에도 컷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또 이분이 특징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와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영상을 찍고 컷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한 8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별다른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분이 사용하는 스킬 물론 이제 좀 더 많이 배우셔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영상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지율만 봐도 비슷하게는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쉬운 편집을 하면서도 구독자 수를 모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꼭 영상 편집이 화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런 영상 편집 툴입니다. 이 편집 툴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했던 편집 툴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의 한 60%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배우기 가장 유용한 전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한때 사용을 했었어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베스트한 그런 편집 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프로 편집 툴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능들을.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쉽게 영상 편집에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번 편집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수의 과정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 앉아서 편집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좀 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편집 방향이 생길 거예요. 내 성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이 모바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바비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도 그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파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러오기 그러니까 한글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요 보시면 가져오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러오기, 가져오기, 임포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을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특정한 폴더에서 이 클릭을 해서 특정한 폴더에서 가져오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소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BGM도 무료로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면 그렇게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모든 편집들은 무료 아니고서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한 2-3만 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리하고 음악이 다 무료로 기본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비디오, 그러니까 인트로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비디오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경도 무료로 사용되는 배경들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알려드릴 그러니까 사진 편집 툴과 같이 사용하시면 이 배로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졸브, 그러니까 트랜스퍼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안에 디졸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부에서 설명을 찍고 실제로 외부로 넘어갈 때 혹은 제가 앉아서 오늘 내가 뭐 할 겁니다 설명을 하고 실제로 내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처럼 들고 그러니까 조리하는 식탁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부엌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끊고 갈 수도 있죠. 여기서 설명 충분히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내가 이제 브루스터의 불을 켜는 장면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트랜스퍼 효과입니다. 이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 보시면 모양도 딱 그렇게 생겼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굉장히 아귀가 맞게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T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막 넣는 거, 글자 넣는 거. 글자 넣는 것도 템플릿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템플릿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면창입니다. 화면창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파일 보관하고 드래그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작업창입니다. 보시면 여기 길게 보시면 여기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화면창에서 여러분의 작업하는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다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크기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업창 안에는 예를 들어 3분짜리 정도의 영상 파일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크기 조절 창입니다. 예를 들어서 3분짜리가 1분 안에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1cm 안에, 그리고 3분짜리가 뭐 10m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업하는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쭉 보실 때는 뭐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밀하게 컷 편집을 할 때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거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앞에 거 얘기하자 말자 끊을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뒤에 거 얘기하는 직전에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여유를 두고 끊을 수도 있는 거죠. 직전에 걸 끊는다라고 했었을 때 내 말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말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을 끌 이렇게 이제 말이 어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조절을 충분히 한 다음에 컷 편집을 하면 이런 실수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컷 편집을 할 때 쓰시는 이 가위 모양. 아까는 블레이드 모양이 이제 그 면도날처럼 생겼죠. 근데 요거는 가위 모양입니다. 이 가위나 면도날처럼 생긴 게 예전에 필름으로 편집을 할 때 가위로 이제 잘랐던,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위 모양이나 아니면 면도칼은 디테일하게 예리하게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컷 편집 기능이 있는 툴은 가위 아니면 이제 면도날처럼 생겼습니다. 요거는 가위처럼 생겼죠. 약자가 있어요. 컨트롤 B 하면 웬만한 편집 툴에서는 커팅 기능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편집하고 싶은 그 위치에 가서 컨트롤 B를 눌리면 그러면 그 부분 잘려요. 그리고 좀 뒤에 들어가서 다시 컨트롤 B를 눌리면 다시 그 부분 잘리겠죠. 그러면 하나의 피스가 되면 그걸 버리면 이게 컷 편집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출력을 할 때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자체가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 이름을 파일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파일 형식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MP4로 출력을 할 것인지 MP3로 출력을 할 것인지. MP3는 말 그대로 음원으로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할 때는 음원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MP4는 뭐 동영상 파일로, 그리고 MOV라든지 뭐 요렇게, 그리고 이제 크기 16:9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굳이 16:9로 해도 되지만 1:1의 비율로 올려도 됩니다. 그런 크기나 형식을 지정을 하는 게 이제 내보내기 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BGM을 말씀을 드렸는데 BGM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지금 이제 URL은 클릭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보시면 오디오 무료 다운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오디오 무료 다운이라는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무료 오디오 다운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파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조건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든 사람의 이름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명시를 해요. 더보기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잘 보고 모든 것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려야 돼요 라는 뭐 파일이 있고,
조건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클릭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이제 유튜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개별 유튜버가 자기 컨텐츠로 운영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유튜버들이 있겠죠. 그럼 자기가 작곡한 거를 그 자기 채널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밑에 세 군데입니다. 나눔 뮤직이 있고, 부금 대통령이 있고, 데이드림 사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나눔 뮤직을 검색을 해도 돼요. 다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음악을 다운받아서 내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눔 뮤직이라든지 부금 대통령이라든지 데이드림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료로 쓸 수가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상 편집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눔 뮤직과 부금 대통령과 데이드림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어떤 다운을 받았을 때는 그 더보기 난에 나눔 뮤직에서 다운받았습니다. 혹은 그 음악의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돼요. 나는 나눔 뮤직에서 다운받았고 이 음악의 이름은 뭐고 그게 내가 다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할 수 있게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각각의 음악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을 했으니까 그 제공된 정보만 컨트롤 C에서 여러분이 영상 채널에 올릴 때 더보기란에 컨트롤 V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그 음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귀찮다고 해서 BGM을 안 쓰는 것과 BGM을 쓰는 것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나눔 뮤직 검색해 보시면 나눔 뮤직에 이 음악을 어떻게 쓰면 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영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이 크로마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크로마키를 사용을 하시면요. 좀 힘들긴 하지만 귀찮긴 하지만 보통 영상 전문가의 50%에서 60% 정도는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크로마키를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크로마키 소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키가 뭐냐면요. 제가 왜 글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왜 하필이면 초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영상, 이 화면에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면, 크로마키 그러니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을 하면 초록색 창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파란색 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초록 이 글자만 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자막을 넣을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막 중에서 외곽선이 있는 자막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배경이 들어가 있는 자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 편집 툴에서 혹은 PPT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PPT에서 초록색 화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스킬을 이용해서 글을 적어 놓겠죠. 그러면 PPT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화면을 캡처를 떠서 영상에 올려서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모든 초록 색깔은 지워지고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부분만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마키는 모든 게 초록색이진 않아요. 근데 초록색이 전 세계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색상에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인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이제 초록색은 아닌데
물론 초록색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크로마키를 초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록색이 이 사람의 인체에서 거의 대부분 안 포함이 된 색깔이 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있는 화면 요 뒤에 배경이 지금은 약간 코발트 블루 이런 배경인데 이게 만약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제 몸의 신체 중에 만일에 얼굴 색깔이 그럴 리 없겠지만 초록색이다라고 하면 내 얼굴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체 구조에서 외국에 가면 모든 사람 파란색 눈이 있어도 초록색 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냥 크로마키 하면 초록색 창을 쓴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검은색 창을 써도 돼요. 근데 검은색 창을 제가 뒤에서 검은색 배경으로 찍었는데 검은색을 날려버린다라고 크로마키는 특정 색깔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검은색을 날려버리면 저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아예 요 이마 보이는 이 부분 위에는 그러니까 무허 공이 돼버리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마키는 특정 색깔을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크로마키를 내가 적용을 이 화면에 시키면 보시면 이게 원래 작업을 해야 되는 아까 위에 좀 더 전에 보셨던 이게 여기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나 영상은 위쪽으로 붙는다고 했죠. 그럼 이 크로마키 창도 이미지로 위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리는 무조건 이 영상 기본 영상에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제일 밑에 공구 툴을 누르시면 도구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도구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크로마키가 봅니다. 보이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영상을 그럼 이 창을 이 이미지를 어떻게 올렸나? 당연히 드로그에서 그냥 끌어다 넣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탕 화면에 있는 거를 드로그 클릭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오는 것을 드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 왼쪽 클릭한 클릭을 놓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드러그엔 드랍입니다. 드러그에 와서 드랍을 끌고 와서 그냥 놓아버린 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왜 하필이면 초록 위에 있는 이 크로마키 창이죠. 제가 이제 스킬 이미지를 넣은 거죠.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선 부분이 지금 이제 보이는 상태 창인데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영상도 있고 위에 이미지로 초록색인 글자도 있죠. 그런데 이 영상 편집 툴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위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선에 있을 때는 분명히 나는 밑에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요 모든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위에 것만 이미지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 끝에서부터 이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밑에 있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미지는 위에 있는 왜 하필이면 초록 요게 나오는 겁니다. 위에 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밑에 이게 예를 들어 반대로 이 그 크로마키 이미지를 내가 이거 그러니까 원래 작업을 하는 이 영상 밑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가 원래 기준이 되는 영상 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영상이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크로마키 창이 안 보이고 제 영상만 보이겠죠. 그럼 크로마키 창은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영상 위에다가 이미지를 올려야 돼요. 초록색 이미지를.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왜 하필이면 초록 이 영상을 제가 원래 찍었던 영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 도구가 나오는데 도구에서 크로마키를 선택하는 순간 더블 클릭을 하고 도구에서 크로마키를 선택을 하면 크로마키가 구동이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키잉이라는 워딩을 쓰기도 합니다. 크로마키하고 키잉은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키잉은 채도를 크로마키 할 수도 있고 색을 크로마키 할 수도 있어요. 크로마키는 오로지 색만 한 가지 색만 날리는 건데 키잉이라는 프로그램은 채도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밝고 어둡고를 여러 가지로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냥 킹도 똑같이 일단은 크로마키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왜 하필이면 초록을 크로마키 기능을 하면 원래 영상에 흰색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초록색이 날아간 거예요. 그 특정 초록 색깔을 없애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 왜 하필이면 초록 밖에 이제 테두리에 초록색인데 이거를 크로마키 기능을 써버리면 초록색 색깔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흰색만 남게 되겠죠. 그럼 원래 영상에 흰색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막을 올린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걸 왜 알려주지? 그냥 자막만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크로마키 소스가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 창으로 영상이 되어 있죠. 그럼 똑같이 이거를 크로마키 적용을 하면 초록색 창은 없어지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 영상에 구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짤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데 이게 크로마키가 되면 내가 웃을 때보다 다양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애니메이션을 어렵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 클릭만으로 웃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짤인데 내가 뭔가 뭐 좋은 얘기, 과거 추억을 할 때 이 꽃이 계속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녀가 움직이는 겁니다. 초록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면 내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튜버에서 다운받는 소스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춤추는 기능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 이걸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크로마키를 쓰면 마치 이 기자들이 이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 생길 수도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런 그런 하트가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효과도 다 크로마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보자들이 이 크로마키 기능만 알아도 굉장히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크로마키를 적용하면요. 영상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오, 대단한데? 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픽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게 인스타그램은 내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 인스타그램은 15초 안에 영상이 결정이 돼야 돼요. 15초가 넘어가면 올리기가 힘듭니다. 1:1 사이즈로 만들면 인스타그램용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 12:9로 만들 수가 있는데 뭐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구동되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구동이 안 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URL을 올리면 이미지는 나오는데 자동으로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크로마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인트로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로를 만일에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면 인트로 영상이 있어야 되고 적합한 BGM을 넣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그러니까 크로마키로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굉장히 훌륭한 인트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썸네일을 만들 때 보통은 포토샵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포토샵이 없어도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포토스케이프 X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썸네일을 주로 많이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썸네일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0하고 720 사이즈만 썸네일로 올릴 수가 있어요. 픽셀을. 그리고 그걸 다 지원이 되는. 그래서 제가 캡처를 떠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진 편집 툴로 이제 직접 써보시면 그러니까 포토샵을 모르더라도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릭만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한 번씩 다 해보시면 포토샵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무료 툴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눕기 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진에 썸네일을 쓸 때 이런 이미지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배경까지 다 있으면 그 배경을 쓰면 좀 약간 지저분해지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날려버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썸네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배경 날리기 오려내기라는 프로그램인데 포토스케이프 X로 여러 가지가 다 구동이 된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편집자 중급 과정이었습니다. 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그리고 직접 클릭해서 편집을 해보시면 보다 빨리 깨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컷 편집만 제대로 알아도 영상 편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개발해 나가시면 어느새 여러분은 영상 편집의 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 과정은 곧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직접 뵙고 그런 직접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전문업체 위튜브의 대표 고귀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